예. 박 하나만 해주실 때. 예? 박. 안아주세요. 하그하그 하나예.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 몽골 나라에서 온 가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가나 씨. 다음은요. 자, 몽골로 떠나시죠. 한국에 이주 노동자로 왔었어요. 네, 여태까지 한국에서 마잔동에서 고기 공장에서도 일하고 있었고, 네. 아, 일산에서도 간판 공장에서도 일하고 있었고, 예, 근데 지금은 여동생들 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훌륭한 오빠를 주셨네요. 최고의 오빠예요. 한국이 뭐 하셨습니까? 음식 너무 맛있어요. 음식이 맛있어요. 삼겹살. 삼겹살도 구워가지고. 진짜 맛있어. 기름에다가 누군지 같이 써가지고. 근데 새우, 오징어 빼고요. 오징어? 해산물을 못 먹는 나라. 예, 거기 새우하고 오징어는 바다 음식은 몽골 나라에 없어요, 아예. 아, 몽골의 지형이 아예 바다. 예, 그렇죠. 진짜 그 외국분들 볼 때 산낙지 먹는 거 있잖아요. 산낙지. 보셨어, 산낙지?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소만했어. 아니에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온 아띠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띠씨, 환영합니다. 아띠.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남편을 만났어요. 이제 같은 회사에 다녔다가 이제 사랑에 빠져가지고요. 이제 사랑하게 되고요. 근데 네, 거기서 중간에 부모님이 심하게 반대해가지고 정말 이 사람이랑 결혼 안 해주면 죽을 때까지 결혼 안 하겠다고 영화야, 이렇게 영화. 말씀을 하셨어요. 남편 어디가 그렇게 좋던가요? 잘생기고요. 그리고 책임감? 책임감이 우리나라 연예인 중에 어떤 분 많이 닮았어요, 남편분이? 저분? 김종민 씨. 잘생겼어. 아니요, 우리 김정민 씨가 인도네시아 남기서는 알아주는 미남이에요. 왜요? 잘생기지 않아요? 잘생겼잖아요, 짱이에요. 왜요? 잘생겼어요. 한국 사람들 보면 다 똑같아가지고요, 얼굴이요. 그래서? 아, 외국분들 보실 때는 우리가 다 똑같은 게 보여요. 아니, 광희 씨 한번 나와보세요. 이 두 사람이 헷갈려요? 아니, 지금은 사이즈가 있잖아요. 예. 아니, 체격 차이가 나는데 그럼 얼굴은 서로 닮았어요, 그냥? 이게 돈이 얼마짜린데요, 지금? 아니, 외국분들 봤을 때는 맞아요, 처음 뵈는 사람들 그래요? 네. 아, 또 이번 궁금합니다. 이화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온 이화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강한호 씨 무서워요. 강한호 씨 무서워요. 왜 그래? 왜? 예, 예. 경고예요, 경고. 예. 저희 웃으면서 오세요.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요? 놀랐어요, 이화 씨가. 예. 너무 커서. 아니, 진짜. 저쪽, 여기 가잖아요. 저쪽에서는 제가 올게요, 이렇게. 예. 그럼 우리. 네, 저는 중국에서 간호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중에 한국인 그 남편 사촌 형을 만나서 그분이 소개로 지금 남편을 만나서 한국에 시집 오게 됐습니다. 한국에 사니까 뭐가 제일 좋습니까? 교통수단이요. 아, 교통수단? 네. 예. 지하철이라든지. 네, 네, 네. 지하철. 아니면 어디 놀러 가도 뭐 많이 가봐야 5시간. 아, 가까워요. 중국은 5시간. 중국은 예감이라 얼마나 가는데요? 우리는 보따리 싸야 돼요. 네. 바다를 한번 만나자면 한 이틀 동안 기차를 타야 돼요. 이틀? 바다를 보기 위해서? 네, 제가 사는 동네에서 떠나려고. 그러니까 교통이 좋았다. 아무리 멀어도 5시간. 여러분 행복한 곳에 살고 계신 겁니다. 네, 맞아요. 네,
가는 곳에 살고 있는 거예요.